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 겉멋이 심하다고요? 아이 씨발. 아야. 야, 가 싸워, 새끼야. 2단계 트레이너? 2단계 중요하냐? 안 죽는 게 중요하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죽지 않는 게 중요해. 잘한다 우리 쪽무늬. 돌아와 쪽무늬. 자, 연무늬 출동. 너 약간 겉멋이라고 지금 약간, 아 겉멋 맞는 것 같다 씨. 사실 아 그냥 패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따갈았다. 아, 자, 오케이, 이거네요. 아누비스 종결. 새끼 어림도 없지. 뭐하냐? 야야야.
애매한데. 애매한데. 야, 쪽무늬가 훨씬 잘 싸우는데 여기선? 근데 여기선이 아니라 근데 사실상 그냥 그 뭐야 저 폭풍이 너무 그냥 좋다 스킬이 맞지? 아 이거 봐 이게 너무 좋아. 어? 저 새끼 지금 방금 저 얼음 저걸로 쳐낸 거냐? 페링한 거냐 지금 방금? 연무늬도 이거 있긴 한데 젠 한번 시킬게요. 아, 많이 잡았다. 젠 시켜야지. 아, 네가 거기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아, 저 후회 안 해? 나 이렇게 건드린 거 후회 안 해? 미안해.
해줘. 해줘 해줘. 어디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어? 아니 뭐 지들이 뭐 레벨 높으면 다야? 고작 이거 가지고 무슨 어이가 없네. 개추하다고요? 개추천한다? 감사합니다. 이 방법 저도 개추합니다. 야, 그냥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안심하다 안심해. 아유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파란색 범위 안에 있는게 아니라서 미개하다 미개. 저봐 날아가는 거 봐라 저거. 한심하다. 97개?
벙커 안에 매달린 게 왜요? 이 똑똑한 플레이가 잘못됐나요? 피하려면 이렇게 피 아니 겁먹 좀 그만 버리고 좀 그냥 죽여 빨리 좀. 아니 겁먹지. 아, 근데 확실히 연무늬가 세긴 해. 그지? 그치? 그렇잖아. 방금 나한테 예샷 할라 그랬냐 얘? 어이가 없네.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 좋았다. 자 이제 여기다가 그거 만들어야지. 농축장 만들어야지. 딱 좋았다. 고대 문명의 부품이 내가 이렇게 많았나? 나 자꾸 어디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냐? 아, 맨날 헷갈리네.
양털 어지럽네. 헬지움 파편? 그래요. 너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르긴 할 것 같은데. 양털 200개. 올. 농사하는데 농축기 부셔버렸습니다. 어? 남아있네요? 자네가 왜 아직 여기 남아있지? 나 없죠 이건 여기지. 자, 또 돌려줘야죠. 당장은 주인이 없지만. 야, 밀가루가 이거 맞아? 아, 그래서 계속 밀가루가 없다 그랬구나. 아, 약간 이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 아, 그래서 자꾸 밀가루가 없다고 계속 그랬구나. 아, 이제 약간 마음이 좀 공감이 가네요. 맨날 밀가루가 없다 그래갖고 무슨 밀가루 타령을 하루 종일 하네 이랬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농사꾼의 마음을 알았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아누비스 하나 4성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누비스 4성끼리 교배하면 4성 나오나요? 제발.
그럴 리가요? 욕심쟁이라고.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빌었잖아. 대달라고. 그러면은 뭘 해줘야 제일 좋아할라나? 사성작을 뭘 해야 되지? 일단 나 지금 그 뭐야 거시기 지금 불 지피고 하는 얘 그 무신사 뭐냐 걔. 아니 무신사가 아니지 아닌데 걔. 얘 불무사. 아 얘 완전 그 아 이거 얘 어떡하지? 사성작 잘 선택해야 된다고? 아 어지럽네. 아 나 아누비스 딜러 이거 뭔가 아 진짜 존나 약간 그거 같아. 너무 그거긴 해 지금. 되게 별로야. 그 패시브 무빙 때문에 딜이 안 돼. 병신 같은 거. 참고로 사성하시려면 케익 약 120갠가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난 솔직히 케익 들어가는 거는 뭐 그냥 별 감흥 없는데 아 이거 참 어떻게 누굴 부활시켜야 될지 고민이네요. 시켜볼까? 랜덤 호루스. 저번에 얘가 아누비스랑 뭐 날라다니는 애랑 합쳤었는데 버드래곤. 그래 맞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호루스 일단 탈 걸로 한번 걔 거랑 내 거 한번 작 해볼까? 그지? 어차피 신속 붙은 아누비스도 있잖아. 신속이 있긴 한데
신소. 해볼까 한번? 자, 신속 넣었고 아마 저쪽 구역에 달리기 왕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봅시다. 없네. 아, 내가 버드래곤이 괜찮으니까. 아, 그러네. 그것도 괜찮네. 내가 지금 버드래곤이 어차피 잘 뽑힌 이동이니까 달리기왕 신속이니까. 아, 잠깐만, 내가 불일이 희귀가 없나? 없네. 그린모스 희귀? 그린모스 희귀는 본 적 없는 것 같고. 보스가 희귀인가 혹시? 아니고. 사나움이다. 어? 사나움이 있는 수컷이 있네요. 오호. 그러면은 얘랑 내 불새랑. 아,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기다려 기다려. 안돼 안돼 안돼. 뭐지, 나 왜 캐릭터가 신속 일중독. 신속 신속 장인기질? 안돼. 신속 장인기질은 좀 그런데. 아, 아, 근데 내가 이거 딜러작 할 때 모아놨던 거를 아마 W가 그때 싹 뽁 쪼르륵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속 사나움 운동바보 여깄다. 얘가 어? 얘랑 불새랑? 잠깐만. 오 씨발, 잠깐만. 거의 종결을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 가자. 가보자고. 어? 한번 몰아쳐 보자고.
저기 태어날 때까지 난 어디 못 가겠네. 일단 임시로 뭐 하나 타고 있읍시다. 달리기 왕 버드래곤이 있긴 하네요. 제가 상급천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다 야. 아, 됐다. 캬, 42개? 아, 이렇게 해도 42개? 에헤. 변수인데? 석탄 이렇게 없을 수 없어. 거짓말이야 이건. 뻥치지 마. 아 이거 내가 진짜 감시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내가 감시 안 하면 새끼들 이거 구라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럴 거면 자원이 바닥에 떨어지지 말고, 그지? 저런 목재나 이런 것처럼 그냥 아이템 획득하게 E버튼으로 획득하게 해놓고서는 쟤네들이 그냥 획득하는 방식으로 하지. 왜 아이템 바닥에 떨어지게 한 거야? 다 획득하고 나면 그냥 탁 사라지게 해야지, 그냥. 불안한 야무지게 캐네. 실합니까 이거? 헉! 어? 시멘트 1170개? 어? 괜찮네? 그지 울트라 스피어 가성비 똥이지. 아 내 앞만 봐도 이거 울트라 스피어. 으악! 와 연문이 없으니까 진짜 힘든데 얘들아? 근데?
전문의가 좀 컸네. 개체감. 아, 근데 또 약간 슬슬 레벨이 또 정체기가 온 것 같다. 40레벨부턴 못해먹을 지경이야. 진짜 역겨워요. 아, 지랄마, 미친놈아! 38. 어? 어? 와, 차코리 희귀 종결템 떴다. 차코리 그쵸. 뭐 사람마다 노가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뭐 레벨만 보고 하다보면 좀 안 오른다고 느낄 수도 있을 듯. 죄송한데 그 두 분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저 죽여버립니다. 안 하시면 재미없어요 이거. 자, 재미없습니다. 두 분이서 이거 신속 하나 뽑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이거 두 분 스펙에 이거 하나 나온 게 말이 안 돼. 분발하세요.
안돼, 너 못 자. 너 이거 사야 돼. 어딜 자? 양털도 팔긴 파네, 결국에는. 사실상 재료는 사다 먹는 게 맞나? 아, 죄송한데 도로롱님, 저 가까운 곳에 분명히 쉼터를 만들어 들었을 터. 왜 이거를 좀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걸 니 집 쩔더라를 해버리시면은 곤란한데요. 쩔더라를 한다고. 오호. 누구 집 쩔더라. 아, 안녕하세요. 이 게임. 야, 이런 것까진 아크 안 닮아도 되는데. 아, 이런 것까지 아크 안 닮아도 돼. 아니. 뭔가 약간 나는 이런 느낌을 기대한 게 아닌데 뭔가 호섭이가 된다. 대충 그렇다 쳐. 야, 누가 나와서 일 좀 해라. 큰일 났네. 신속 운동바보, 달리기왕 이런 애들이 섞이는데 어떻게 아까 신속 하나가 나온 거지? 진짜 모자란 놈이네 그거. 야, 그것도 제주다야. 그런 애가 나왔냐?
호루스의 안장 열리긴 했네. 헐, 냉장고 쩐다. 이거 만들어줘야겠다. 헐. 헐, 양상추 농원? 야, 이거 재료가 전자기판 다섯 크기. 순수한 성경부터 뭐야 이발. 아우, 여러분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왜 안 하시죠, 근데? 뒤지고 싶어요, 진짜? 야. 이젠 재련 6에 좋아. 됐다. 없다. 재료 한 개가 왔다. 야, 이거 처망했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나 쳐다보고 그냥 자러 가야겠는데요? 계속 보고 있어야 재료를 만드니 뭐. 아, 네. 호루스 만들어야 되는구나. 참. 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저 새끼네 저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 저기서 벽 보고 반성하네. 얼마나 남았니? 자, 가만 앉아서 밥만 축내는구나. 그래. 고마워. 와. 이게 또 이제 그대로 일로 가서 빨리는 거네요? 아, 이 친구 생각보다 좀 되게 되게 고생했네. 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농장 밥커니즘은 제가 잘 몰라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겠어요. 어? 알 두 개? 웬일이지? 가볼까? 아, 아 신속이 하나가 아 운동바보 아 운동바보 신속 얘네 둘 합쳐 아 제발 제발 아 아 얘가 대박이구나 운동바보 사나움 돌격지휘자 운동바보 신속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투베럭은 얘로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이렇게 이제 호루스 공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사나움이랑 운동바보 또 붙여볼게요. 왜냐면 또 이거 신속 달리기왕만 있는 애랑 또 합치면 또 가능성 있죠? 하는 건지.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긴 뭐가 문제지? 왜 밀가루가 이거밖에 없었을까? 왜 이 밀가루는 아무도 수확하지 않았지? 이 집의 문제가 뭐지? 집도 한번 리셋 해줘야 되나? 아니 이 집 리셋하기 너무 두려워 저것 때문에 잠깐만 이 집 이제 양 이거 필요 없잖아 그지? 얘 양털찌개를 아 얘 얘 전출
됐냐? 훌륭한가? 됐고. 여기 뭐 잘못된 거 없죠, 이제? 잘못된 거 없고. 얘는 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불꽃 밤비는? 귀엽잖아요는 뭐야? 훌륭하다. 내가 여길 지키고 있어야 되나? 보고만 있으면 너무 일 잘하는데, 아, 딴 데 보는 게 문제네. 아, 딴 데 보는 게 문제야. 보고만 있으면 일 진짜 잘하거든요. 조졌다, 조졌어. 어? 조졌다, 조졌어. 재련 주기가 없어요. 136개? 모자란데. 둘이서 쓰려면 200개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맞지? 그래야 문제 없이 쓸 것 같은데. 그래야 100개씩 쓰면 딱 맞지 않겠냐? 200개 부족할 것 같다고? 아, 그래? 할 것 같다고? 야, 죽인다. 이거지. 이게 배럭이지. 자, 일단 메인 딜러 이건 어차피 두 개 남은 쩔이고,